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부자 동네 뉴포트비치.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미국에서 꽤 재산이 있는 사람들 또는 각종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8살의 피터 그리고 아내 큐도 이곳 주민 중 한 명이었죠. 피터는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았고요.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 투자자였고요. 그보다 두 살 어린 아내 큐는 말레이시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미국의 대학을 오게 된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는데 졸업 이후에도 사랑을 이어오다가 결혼에 골인하게 되죠. 지난 21년 동안 이어온 이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 부부는 3명의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집에다 넉넉한 살림, 든든한 아들들까지 피터와 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과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아버지 피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12살, 9살 두 어린아들을 평소 마중 나가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는 그 교차로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 버스에서 내려서 아빠를 찾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12살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엄마에게 해봤죠. 그런데 엄마 또한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웃 여성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집에 데려다 주게 되는데요. 두 아이의 집에 도착한 여성이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큐는 전업주부였고 또 부동산 개발 일을 하는 남편 피터도 자택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 집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일상인데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웃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난감해하고 있다가 결국 그녀는 아이들한테 집 열쇠가 있냐고 묻는데 아쉽게도 아이들에겐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이웃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고요. 저녁을 먹입니다. 중간중간 이 피터와 큐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이거 좀 이상한데?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둘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날 밤 경찰이 피터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닫혀있던 문을 따고 들어가자 넓은 실내가 보였죠. 방과 거실 꼼꼼히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 그나마 눈에 띈 것은 부엌에 막 점심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접시와 음식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급하게 밖에 나갔다는 걸까요? 그러다 경찰이 피터의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본 욕실에서 유리로 된 꽃병이 깨져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 어떤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욕실을 살피던 경찰은 이어서 피가 묻은 수건과 함께 벽과 배수구에 핏방울이 튀어있는 것도 찾아냅니다. 차고에 가봤죠. 평소 부부가 몰던 SUV 차량이 사라진 상태.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날 경찰들은 피터와 큐, 이 부부 실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11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그는 바로 남편 피터였는데요. 수학이 넘어 목소리에서 그의 가쁜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남쪽 방향으로 무려 100마일이나 떨어진 샌디에고라는 도시의 주유소에 있다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살해됐다고 말했죠. 경찰은 이 다소 흥분한 듯한 피터를 진정시키면서 통화를 이어갑니다. 피터는 전날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줬는데 집에 페인트를 덧칠하려고 후안이라는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그가 아내와 단둘이 남게 되자 아내를 살해해버렸고 비명을 듣고 남편이 급히 욕실로 달려가 보니 그녀는 이미 물이 가득한 욕조에서 익사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때 후안이 칼을 꺼내 들었고 피터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각종 보석과 귀중품, 현금 1만 달러를 빼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시신을 피터의 SUV 차량에 식혜한 뒤 그는 뒷좌석에 앉아서 칼로 피터를 위협하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게 했고 그러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샌디에고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 피터는 간신히 차를 벗어나서 주유소에서 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신고 전화 녹취록을 들어보죠. 911입니다. 네, 아내가 죽었어요. 그들이 그녀를 데려갔어요.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침입했고 친구가 있었는데 와이프는 어디 있나요? 그들이 아내를 죽였어요. We've been driving in Newport Beach. 우리는 뉴포트 비치에서부터 운전을 했었죠. Okay. Hold on. Let me get my supervisor on the phone.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른 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He said that his wife is dead, but someone broke into the house and stole.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다고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Okay, what? Who is he?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요? 아, 남편은 계속 집으로 누군가를 오게 했는데 하여튼 그들이 어제 낮쯤이었어요. Yesterday middle of the day. Okay, and where is she now? Like 11. 지금 아내는 폰은 어디 계시죠? Who has her body? Juan and Chi. Okay, so 그녀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매우 당황한 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아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좀 힘들어 보였는데요. 어쨌든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통화하던 경찰이 일단 범인이 어떻게 생겼냐고 묻게 되는데 피터는 후안이라는 남자다. 검은색의 짧은 머리였다고만 설명할 뿐 인상착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911과 통화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경찰은 샌디에고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들이 발빠르게 그가 전화하고 있는 이 주유소로 도착을 합니다. 다행히 피터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겠죠. 샌디에고 경찰이 피터의 진술을 토대로 주유소와 그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주변에 범인 후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돌연 피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는데요. 보니까 피터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음을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더욱더 이상한 건 그의 주장대로라면 차에 있어야 할 아내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급히 싸놓은 여행가방만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이 아내를 살해한 후안이라는 인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피터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그의 몸에서 마치 긁히고 물린 듯한 자국과 함께 손에 묻은 피를 발견합니다. 경찰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911 신고가 접수된 후 출동 5시간 만에 피터는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일주일 후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산업단지 외딴 쓰레기 수거함에서 아내 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은 심하게 졸려 있었는데요. 경찰은 욕실에 꽃병이 깨져 있었고 또 피가 튀었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터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사건 당일 집을 빠져나가는 이 피터의 SUV 차량이
CCTV에 찍힌 장면을 찾아냈는데요. 문제는 차 안 어디에도 제3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후안이라는 그 페인트공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화목해 보였던 피터 가족의 이면이 드러나게 되면서 경찰은 부부의 지인들을 인터뷰했고 진실을 밝혀냅니다. 생전 피터와 큐는 잦은 다툼을 벌이던 부부였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큐는 이미 2년 전부터 이혼을 몇 번이나 생각했을 정도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요. 큐는 어느샌가 남편과 뭐 가족을 위한 시간보다는 그냥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주변과 어울리면서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큐의 친구는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것은 그저 새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아내가 살해되기 불과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피터가 난데없이 성병에 걸려서 집에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뭐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해오긴 했지만 그냥 못 본 척 넘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병이라는 확실한 증거에 큐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이런 문제로 부부가 싸움을 벌이다가 피터가 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터는 강한 동기를, 살인의 동기를 가진 유일한 용의자였고요. 이후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피터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보석금으로 빼갈 수 없이 감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피터라는 사람이 사실 다른 전과도 없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 결정을 고민하던 찰나 이때다 싶었던 피터가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때 보석금이 무려 100만 달러.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2억의 보석금이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집으로 와서 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리 유일한 용의자라고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터. 그의 살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혐의만 씌운 채 재판이 이어지고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러던 2015년 1월, 피터가 법원의 일상적인 심리에 출두하지 않게 됩니다. 돌연 자취를 감춘 피터. 경찰들은요, 혹시 그가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한 것이 아닐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서고 행적을 뒤쫓다가 그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발견하게 되죠. 피터가 자신의 여러 계좌에서 계속 돈을 인출해왔고요. 신용카드에서 최대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온 기록들도 발견됩니다. 이렇게 돈을 빼내면서 이 돈으로 다른 주로 여행을 가보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적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테스트해본 사실도 밝혀지죠. 그렇게 현금을 몽땅 챙긴 피터는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도주해버린 거죠. 뒤늦게 경찰이 뒤쫓았지만 이미 사실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 것을 예상했고 도주를 작정했기에 결코 그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는 엄마가 사망하고 남아있는 자신의 세 아들마저 버리고 홀로 떠난 상황입니다. 경찰이 그를 계속 뒤쫓아 보니까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그 전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아무리 지명수배를 내리고 수색을 해도 전 세계를 무대로 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았죠. 경찰은 피터를 놓치고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았죠. 끈질기게 수사망을 좁혀가던 2019년, 드디어 도주 4년 만에 피터를 붙잡았습니다. 미국 경찰은 여러 나라에서 단서를 받아서 그를 이제 뒤쫓고 있었는데요. 마침 멕시코에 있다는 게 확인됐던 겁니다. 그 무렵 피터는 고급 리조트나 모텔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체포돼서 연행되는 영상을 확인하시죠. But Chadwick's real secret was soon exposed. And now he sits in a Southern California jail facing a charge of murder that could result in a life sentence behind bars.
For CBS This Morning, Tracy Smith, Los Angeles. 이렇게 미국으로 송환이 되어 구금이 된 피터. 당연히 보석금으로 풀려날 가망도 그 돈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뻔뻔하게 연기를 펼치면서 무죄를 주장하더니 결국 자신의 혈육, 새 아들을 버리고 도주해버린 살인범 피터 패드윅. 그는 재판에서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새 아들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트라우마 같은 고통에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